어디 한번 들어봅시다.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, 사죄한다고, 달라질 거 없다는 거 알아요. 용서받지 못한다면 나 차라리 뻔뻔스러워질래요. 일부러 감춘 거 아니었어요. 일부러 정민 씨 기만하려 했던 것도 아니었고요. 이것만은 꼭 말하고 싶었어요. 당신이 날 얼마나 아프게 하는 줄 알아? 나 혼자 미친놈처럼 이제 당신이랑 가까워졌다고 얼마나 가슴 벅차있는 줄 알아? 미안해요. 그동안 고마웠어요. 두 번 다시 날 안 본다는 말로 들리는군. 내가 시작했으니까 끝내도 내가 끝내! 너 거기서 이지은!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. 사람 가슴 갈기갈기 다 찢어놓고 나만 두고 도망간다고? 나한테도 기회란 걸 줘야 하는 거 아니야? 나한테 가장 불행한 일이 뭔지 알아? 네가 가버리는 거. 우리 잘못 끼워진 단추예요. 잘못 끼워진 단추는 풀어서 다시 끼우면 그만이야. 네 마음에 솔직해져봐. 날 좋아하잖아, 이제. 너도 날 좋아하잖아. 그래요. 좋아해요. 그럼 날 잡아. 콧대 세우지 말고 날 잡아!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. 폭풍우가 지나갔고 잠시 비바람이 몰아쳤던 것뿐이니까.